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가 조작인데 조작하고도 또 시치미를 뚝 대는데 여론조작은 선거조작에 비해서 식은 죽먹기와 같이 쉬운 건 일입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자들에게 사전준비작업, 사전정지작업으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여론조작입니다. 여론조사로 일단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자신들의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도록 사람들에게 쇠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선거 조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조작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여론조사 조작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지금 나오는 많은 종류의 여론조사들은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작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오른소리나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닷컴이나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채널A 등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전견 발표를 하거나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수천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수천 명 가운데 압도적으로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는 황교안이 인기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어떤 조작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만 명 가운데 유독 황교안의 강팬들만이 의견 개진에 참가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여론조사의 진실성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과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현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시민인 이민영 씨의 페북을 우연히 둘러보다가 만난 인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양지현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채널A의 슈퍼챗 그러니까 3차 토론회였습니다. 황교안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다른 후보는 아르바이트라서 슈퍼챗을 안 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그 내용의 이미지를 캡처한 것을 보면은 호호네님은 윤석열 일이 맞는가요? 전부 황교안의 슈퍼챗입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모두 개틀인가요? 아니면 드루킹의 후예들인가요? HU님은 뭔가가 벌벌 뜨는 황교안입니다. DH성님은 부정선거 척결은 황교안. 황교안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분들은 아닐 것이고 채널A에서 실시간 중계한 3차 토론에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그리고 유머스럽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시민 이민정님은 이런 내용을 모두 종합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SNS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돈을 내야 되는 슈퍼챗 1위, 댓글 수의 압도적 1위, 그런데 황교안의 지지율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지율이 조작이 아니면 뭐가 조작입니까? 이렇게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3차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실시한 간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려버려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분들이 이것을 캡처해 돼서 바로 SNS에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문을 던진 다음에 유튜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답변은 5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8명을 다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불완전한 그런 간이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회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9월 26일 열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3차 토론회에서 후보 8명 가운데 누가 제일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설문조사는 참고로 5개까지 제시할 수 있어서 설문을 2개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윤석열 82% 그리고 유승민 6% 최재형 10% 하태경 2% 표본수 7만 3천 명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황교안 56% 홍준표 21% 안상수 원희룡 순서입니다. 5만 4천 명입니다. 표본 집단 수가 5만 4천, 7만 3천 명이라면서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 간이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 여론조사에 관련된 질문이 오른 다음에 17분 후입니다. 설문이 오른 이후에 17분이 경과된 이후의 반응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300명이 설문에 응한 경우에는 윤석열 84%, 황교안 54%, 홍준표 18%, 최재형 9%, 유승민 5%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향은 12시간 설문지가 떠오른 다음에 12시간 경과한 이후에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 82%, 황교안 56%, 홍준표 21%, 원희룡 14%, 안상수 10%, 최재형 10%, 유승민 6%, 하태경 2%입니다. 아주 비호감이 하태경과 유승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의 여론 간이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 6만 명의 표본조사라면 대개 여론조사가 1천 명 내외를 갖고 내리는 결론임을 염두에 두면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표본수가 5만에서 6만 정도 된다는 것은 조작 가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간이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직권명령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능히 그것이 여론을 조작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체 자신들의 휘하에 있지 않은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MBC에서 실시되는 4차 토론회는 늦은 시간을 이유로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녹화를 하겠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만큼 부정선거를 추진한 세력들은 겁이 나는 겁니다. 공중파를 타고 부정선거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체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숨겨야 되는 것이 많은지 숨겨야 될 것이 많다는 이야기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부정선거를 단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공중파에서 이 중요한 현안을 일체 언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독재죠. 그러니 젊은 날 민주화 운동한다는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가짜고 권력도 가짜고 여론조사도 가짜고 선거도 다 가짜인 겁니다. 이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대통령 되겠다고 침묵하는 야당 후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